하면 돼요? 안녕하세요. KT 미드폰 허원석입니다. 승리 소감. 오늘 MVP전한테 MVP한테 항상 좋았는데 오늘 복수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가 이길 줄 알았는데 MVP가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랑 저희랑 할 때도 MVP가 뭔가를 준비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크게 준비한 신박한 픽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대응하기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. 세트에서 럼블이 내려오고 계속 한타를 몇 번 했는데 그래서 많이 이기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이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라이즈로 처음에 플래시를 써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건 빼면은 괜찮게 했던 것 같아요. 맞아, 블리츠 크랭크. 그게 처음에 저희가 라이즈로 엄청 세니까 끌려서 블리츠한테 잘려먹히지 않으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3세트는 처음에 저는 오리아나한테 피 많이 빼고 플래시로 빼고 시작했을 때 전 그때부터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했어요. 아무래도 한타를 저희가 항상 불리하게 써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그걸 고쳐나가고 있고 그리고 운영을 좀 더 매끈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. 삼성이 요즘에 기량이 높아서 그리고 미드 정글이 확실히 센 팀이다 보니까 저랑 동빈이 형이 미드 정글을 잘 마크해 주면은 충분히 다른 라인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롤챔스 결승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우승하고 싶어요. 한 시즌을 하면서 일정이 좀 한 주에 엄청 몰려있던 그런 거 좀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편했던 거는 확실히 한국에서 하니까 중국에서 할 때보다는 뭐 먹을 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좋았어요. 저는 3-1. 지금 MVP전을 이겨서 이제 삼성하고 이기면 SKT까지 남았는데 삼성을 가뿐하게 이기고 결승 가서 SKT랑 좋은 결승 만들겠습니다.